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매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의 핵심에 대해서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선불교 할것 없이 모든 이제 불교에서 수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팔정도에서는 이제 정념과 정정이라고 합니다. 정념과 정정. 뭐, 삿디, 정념을 삿디라고도 해서, 바른 알아차림, 뭐, 바른 마음 관찰, 바른 깨어있음, 또, 혹은 또 뭐, 바른 마음 챙김, 뭐, 이런 다양한 얘기로 하고 있고요. 삿디라고도 부르고, 요즘에 이제 이 용어가 워낙 좀 어렵게 쓰다 보니까, 삿디와 윗바사나를 이제 좀 다르게 쓰이긴 하는데, 뭐 그냥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삿디와 윗바사나를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정정은 이제 바른 삼매, 바른 삼마디에서 바른 삼매를 얘기하고, 삿디는 이제 바른 마음 챙김 혹은 이제 바른 윗바사나라고도 이제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삿디가 무엇인지, 뭐 사마타가 무엇인지, 또는 윗바사나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가 이제 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것을 지관이라고 해서 지관 겸수, 또뭐 정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정해 쌍수 같이 닦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죠.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삿디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우리는 대상을 보면 바로 그 대상에 떨어져서 그 생각을 그 대상을 생각으로 헤아려서 그 생각으로 헤아린 대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보더라도 이 생각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사는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정신없고 번잡한 이런 삶을 살다가 문득,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생각을 쫓아갔구나.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문득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맨날 우리의 일상은 항상 번뇌망상, 이 번뇌망상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분별심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자마자 해석을 붙이고 그 이름을, 언어를 붙여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해석하고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거는 거부하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우리 중생들의 이 의식,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좋거나 나쁘거나 그저 그런 걸 나눠놓은 다음에 그저 그런 걸 에너지를 주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좋은 거는 집착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하는 것을 생각은 늘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 나쁘다 나눠놓은 다음에 좋은 거는 더 갖기 위해서 집착하고 싫은 거는 막 밀쳐내기 위해서 막 집착합니다. 싫은 상황을 밀쳐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렇게 좋은 거는 더 땡기고 싶고 미운 거는 더 밀쳐내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에 탐욕, 좋은 거는 더 갖고 싶고 싫은 거는 더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걸 탐욕이라고 부르고,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싫은 거는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그래서 좋은 거는 더 땡기고 싶고 싫은 거는 더 밀쳐내고 싶은데 그게 안될때 나는 화, 증오, 이것을 진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일 뿐인데, 부처일 뿐인데, 아무 문제 없이 벌어지는 삶일 뿐인데, 이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좋다거나 싫다고 나눠놓고 좋은 건 취하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치심이라 합니다. 본래 붙잡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내 거라고 붙잡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 거냐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그걸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식에서 내 거라고 집착한 것이지. 이 옷이 내 걸까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내 걸까요? 내가 지금 입고 있으니까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 왔다가 내가 다 입고 버리면 또딴 데로 가고, 잊어버리든지 하더라도 또딴 데로 가고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잠깐 나에게 온걸 영원히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몸도 영원히 내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나 내 집이나 내 돈만 내게 아닌 것이 아니고, 이 몸도 사실은
본연의 나라는 진정한 자리에서 이 몸도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우주도 왔다가 가고 세상도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것 특정한 것을 내가 더 가질 거야 하고 쥘 필요도 없고 특정한 것을 거부할 거야 하고 밀쳐낼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한 상태를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분별망상이 짧게는 두 가지로 좋고 싫은 집착으로 나아가고 이걸 이제 통틀어서 초기 불교에서는 삼독심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이나 삼독심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해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 삼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초기 불교에서는 뭐 오계라고 해서 다섯 가지 마음의 장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늘 탐진치 삼독심과 분별망상에 끄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끄달려가는 삶이 중생의 번뇌망상을 가져와서 더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할 때 괴롭고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 않을 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 삼독심, 이 생각의 습관,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생각을 일으켜서 쓰긴 하더라도 그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생각이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연기하는 것이구나, 인연 따라 어떤 사람을 보면 문득 일어나고 그냥 사라질 뿐이구나. 그것도 내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무명행식이라고 십연기 나오는데 어리석음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행위했던 것들, 과거 경험에 빗대어서 현실을 내 식대로 판단하는 거죠. 특정한 상황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그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죠. 과거 경험 때문에. 똑같은 것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에 좋거나 싫은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누구나 다 보면 다 싫어하거나 다 좋아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것은 그 바깥 경계 자체에 고정된 좋거나 싫은 실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없는데 내가 내 식대로 판단해서 좋다거나 싫다라고 나눠놓는 것일 뿐이죠. 즉 괴로움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분별망상, 탐진치 삼독, 이 오만 가지 생각이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계속 대상에 끌려가는 생각,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멈추어야 한다. 그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내가 번뇌망상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부터 한 10분 전부터 지금까지 10년 전 생각에 끌려가지고 계속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분이 이렇게 계속 찜찜하고 꿀꿀하구나. 이런 사실을 스스로 딱 자각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생각에 계속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이 이 번뇌망상 분별 12 분별은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건 전부 다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미래에서 오든지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어떤 과거에서 배워왔던 것들 그것과 생각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하여간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면 그 순간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과거가 되죠. 이거를 딱 보자마자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곧장 죽비라고 이름하는 순간 죽비라는 과거에서 배워왔던 개념을 과거에 가서 끄집어와서 이거를 과거에서 배워온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비다. 예를 들어 뭐 다른 종교 신자 중에 불교를 만약에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보면 불교용품이니까 싫다, 목탁 소리니까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걸 보자마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보자마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좋다거나 싫은 이미지가 없는데 이걸 보고 아 불교 거구나 그러면서 싫은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과거나 미래와 연결시켜서 개념 지어서 해석하고 그 해석도 할 수는 있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해서 하되 한 바 없이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그럼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거는 다 하되 그게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난 개념일 뿐이니까 그건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즉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통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이처럼 번뇌망상에 막 끌려다니다가 문득 한 생각 삿디, 한 생각 알아차림 하는 겁니다. 한 생각 알아차려서 내가 번뇌망상에 끌려가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있었구나, 그 순간 딱 바로 그 순간에 그 찰나 알아차림하는 그것을 삿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른 관찰, 그래서 사념처라고 해서 네 가지, 우선 공부인들이, 수행자들이 먼저 마음 챙김할 네 가지 대상,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수심법이라고 해서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느낌, 감정을 끌려가기 이전에 그 감정이 올라오는 그 맨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마음이나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바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을 관찰한다. 대상을 관찰하고 또 이 마음 관찰을 통해서 깨닫게 된 어떤 법의 실상을 관찰한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삿디라는 것은 순간 거기를 딱 알아차리는, 그래서 대상에 막 끌려가 있는 것을 이렇게 대상을 챙긴 뭘 내 걸 챙기듯이 대상에 막 끌려가 있는 마음을 같이 챙겨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챙김은 우리가 이제 삿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삿디를 윗바사나와 같은 용어로 비슷하게 쓰기도 한다라고도 했어요. 근데 조금은 다르다고 했고, 근데 이 삿디가 삼마디, 즉 정정, 사마타에도 개입이 되고 윗바사나에도 개입이 됩니다. 사마타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들은 지관 겸수할 때 지, 그칠 지자, 그쳐라, 멈추어라, 고요하게 해라 하는 걸 사마타라고 합니다. 삼마디. 이 고요함, 이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지, 거칠 지자라고도 쓰고, 혹은 정해 쌍수할 때 정, 고요할 정자를 쓰기도 해요. 사마타는 지와 정의 수행인데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딱 붙잡아두기 위해서 위한 방편으로 즉 사마타 수행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증득함으로써 고요함이 생기고 또 마음 집중이 개발되고, 그래서 혼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딱 묶어둘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어떤 삼매가 개발이 된다. 그러나 그 집중하는 것만 가지고 깨달음 얻을 수는 없는 것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시자마자 알라라카르마, 우타카라마푸타라는 두 명의 이 사마타 수행의 최고봉에 이르렀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사마타 수행의 가장 높은 선, 무소유처 정이라는 최고 높은 선정과 비상비비상처 정이라는 최고 높은 두 가지의 선정을 이 두 분의 스승이 닦고 있었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배우자마자 단박에 그 선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니까 고요한 선정 삼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이걸 요가 수행이라고도 옛날에 불렀죠. 그래서 앉아서 좌선하고 집중하고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걸 다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최고 단계 선정에 이르렀는데, 그 순간은 생각이 끊어지고 고요해서, 고요하고 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에서 나오고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면 똑같이 번뇌망상에 들끓고 완전한 해탈, 완전한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마타 수행은 나를 완전한 깨달음을 이르게 할 줄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두 스승을 떠나서 이제 고행을 닦기 시작했었어요. 이처럼 사마타 수행은 우리를 고요하게 하고 삼매를 증득하게 하고 번뇌망상으로 막 들끓는,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은 날뛰는 원숭이와도 같이 날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날뛰는 원숭이처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딱 묶어둘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행 방법임에는 불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타 수행을 부처님께서도 초기 불교 경전에서 보면 쌈으로 닦아라, 이렇게 언제나 불교의 역사 속에서 삼매와 어떤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 수행은 지관은 항상 겸수, 같이 닦아라, 정의 쌍수, 같이 쌍으로 닦아라, 이런 얘기, 두 개는 두 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런 얘기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역사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곳곳에서는
이건 쌍으로 함께 닦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게 너무 이제 사마타 따로, 윗바사나 따로 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느냐 윗바사나 수행을 하느냐, 공부를 하려면 사마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 아니다 사마타는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윗바사나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둘이 아닌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삼매 수행은 어떤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생각이 날뛰는 것을 딱 멈추도록 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정 상태, 삼매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 염불하는 것, 염불에 집중하죠. 그렇죠? 염불이라는 대상에 딱 집중하죠. 그것도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대상을, 그 사마타의 대상은 표상입니다. 표상. 어떤 특정한 개념, 우리가 머릿속으로 개념 지은 표상. 표상의 대상. 즉, 사마타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법이거든요. 진리, 진실, 법이 대상인데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표상이라고 해서 개념 지어진 것이라고 해서, 즉 쉽게 말하면 윗바사나는 바다를 보는 것이라면, 바다를 관하는 것이라면 사마타 수행은 바다 위에 있는 물결, 물결 하나하나의 그 개념 지어진 표상, 그런 것들의 하나에 어떤 집중을 함으로써 어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을 높이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 요즘의 수행으로 말하면 염불하는 거, 염불에 집중하잖아요. 염불이라는 대상에 집중하는, 표상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호흡 관찰, 호흡에 집중한다. 혹은 뭐 발바닥에 집중해서 관찰한다. 또는 뭐 진원에 집중해서 관찰한다. 절을 할 때 절 몸하는 동작에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 동작의 지점을 딱 정해놓고, 옛날에는 뭐 부처님 당시에는 촛불을 딱 응시한다거나 다양한 어떤 그 집중할 수 있는 사마타의 대상, 표상이 정해져서 거기에 몰입하게 됐을 때 그것은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지는 않고 다만 삼매, 마음을 딱 멈추게 하고 그래서 삼매를 발현시키게 해준다. 근데 그것은 깨달음, 직접적인 깨달음은 아니다. 그래서 좀 절름마리아도 같은 수행이죠. 사마타만 한다면. 이 두 번째,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윗바사나가 바로 삿디와 같은 개념인데요. 삿디는 그 순간 딱 돌아와서 바로 알아차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삿디라고 한다면, 윗바사나 수행은 뭐냐면 그 삿디 수행을 통해서, 즉 삿디는 삼마디에, 사마타에도 삿디가 들어가고 윗바사에도 삿디가 들어갑니다. 사마타 집중을 하려면 어쨌든 그 순간 딱 알아차림을 해야, 그 대상 어떤 표상 하나를 딱 챙겨야만 삿디를, 사마디를,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삿디는 사마타에도 돌아가고 윗바사나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삿디를 통해서 윗바사나라는 지혜가 증장이 되는데요. 윗바사나는 뭐냐면 삼매는 특정한 어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딱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고요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저 깊은 산속에나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수행을 보통 하죠. 주변에서 막 시끄럽고 남들 떠들고 그러면 막 방해받는 느낌을 받겠죠. 그 사마타는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윗바사나 수행은 우리 불교에서는 떠들면 떠드는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불교 명상에서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윗바사나 명상이 불교 명상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윗바사나를 닦을 때는 저절로 사마타가 같이 닦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둘이 아닌 한 몸으로 닦일 수밖에 없어요. 윗바사나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거기에 생각으로 끌려가지 않고,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것을 일어난다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 소리를 개념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 눈에 뭔가가 보이면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해석하지 않고 보는 것. 어떤 느낌이 느껴질 때, 촉감이 느껴질 때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는 통찰지라고 해서 지혜를 개발한다. 반야지혜를 개발한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죽비를 들었을 때 죽비라는 개념이 개입되기 이전에 이것을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어떤 소리,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죠? 그냥 듣는 것. 매미소리하고 개념 짓지 않고 그냥 들을 뿐. 좋다거나 이 소리를 좋다거나 싫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내가 보는 것을 좋다라거나 싫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왜?
좋다거나 싫다고 해석하는 건 진실이 아니니까, 법의 실상이 아니니까. 왜? 남들은 이 소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소리를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매미 소리가 내 공부를 방해한다 이래서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매미 소리가 참 듣기 좋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매미 소리 자체에는 좋거나 싫은 게 없는데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아상과 에고에 빠져서 그걸 판단하고 해석할 때 매미 소리가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윗집에서 꽝꽝꽝거리고 뛰는 것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인연따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어떤 예민한 사람은 그 뛰는 걸 가지고 막 짜증을 내서 칼부림 나는 일도 있다 그러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내가 집을 이사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위에서 꽁꽁거리고 뛰는 게 참 정겹다, 야 우리 어릴 때 생각난다 이러면서 참 정겹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 예쁜 애들이 저렇게 뛰고 있겠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때는 항상 내가 이 세상을 대상으로, 이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을 대상으로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서 그 괴로움을 진짜라고 내가 믿어서 그 괴로움 속에 스스로 파묻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투쟁의 어떤 장이 되고 괴로운 곳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막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옆집 엄마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남편도 나에게 태클을 거는 것 같고 심지어 자식들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이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이 천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간이 문득 한 생각 돌이키면 막 지옥 같은 공간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각이 만든 허망한 망상 분별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좋게 보면 되겠군요. 세상을 나는 아름답게 봅니다. 세상은 다 긍정적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모든 것은 천사 같고 이렇게만 보는 것도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좋다고 보는 거나 나쁘다고 보는 거나 똑같은 분별 망상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진실 아닌가요?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보면 항상 괴롭거나 즐겁잖아요. 즐거운 거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이 있을 땐 행복한데 없으면 괴롭고 초조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나보다 더 즐거우면 괜히 내가 열등한 것 같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나를 구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지혜롭게 만드는 통찰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윗바사나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모든 윗바사나의 대상은 법이라고 했어요. 법은 진리를 법이라고도 하지만 모든 것들, 존재를 법이라고 합니다. 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맛보게 되는 것, 견문각지라고 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거 이제 윗바사나이고 이것에 여기서 통찰지가 개발이 되고 이때 무상고무아를 증득하게 된다 그러면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무아 삼법인을 증득하게 된다. 세 가지 법의 도장,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도장, 이거는 확실한 진리다라는 이 진리가 확인된다.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전부 다 변화하고 있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서 뭔가를 하나 잡을 게 없습니다. 아, 모든 것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왔다가 가고 생겼다 사라지는구나. 그 거기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구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통찰하게 된 지혜가 생겨나요.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러면 무상하게 왔다가 가는 것들,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멸법의 모든 것들에 내가 쥐고 고집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겠구나. 거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집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왔다 가는 건데 그게 내가 특정한 것을 좋다라고 집착하고 특정한 것을 싫다라고 밀쳐낼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그걸 해서 괴로웠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내가 무상한 줄 몰라서 어떤 특정 하나에 집착해서 쥐려고 해도 괴롭구나. 거부하려고 해도 괴롭구나. 이 고가 증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오던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오던 삶은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구나. 왜?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왔다가 가는 것들인데 그런 짓 못하고 나는 돈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내가 특정히 좋아하는 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허물어질 때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구나.
세상 모든 것이 물질도 왔다 가고 돈도 왔다 가고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도 왔다 가는 것일 뿐이구나. 몸뚱아리도 왔다 가는 것일 뿐이구나. 내가 기분 나쁜 게 있어서 기분 나쁜 거에 막 옛날에 함몰돼서 사로잡혀서 막 기분 나쁘게 살았는데 이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기분 나쁜 거에 사로잡혀서 기분 나쁜 감정 속에 파묻혀서 막 울분 응어리진 상태 속에서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분 나쁜 상태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될 때는 처음에는 뭐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보는 것이 있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보는 내가 있고 보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가 하나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내가 개입되지가 않아요. 나란 아상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두 사람이 저쪽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욕을 욕을 하면 싸우고 사람들 우르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싸움 구경을 막 사람들이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싸우는 걸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저거는 내가 자기가 둘 중에 한 명의 마음을 그냥 탁 놔버리면 될걸. 그냥 자리를 피하든지 차라리 싸우지 않으면 될 텐데 저 창피하게 동네 창피하게 저러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왜? 이해가 안 돼.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실상이 보이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도 그걸 알까요? 싸울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전체를 통찰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나와 싸우고 있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놈한테 이기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걸 이겨야 되겠다는 이 생각만 들기 때문에 그것이 통찰되지가 않죠. 그래서 창피한 줄 모르고 싸우는 것이죠. 즉 내가 그것이 거기 함몰되어 버리면 사로잡혀 버리면 내가 이 사람과 나와 싸우는 나, 싸우는 나가 생겨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생기고 이렇게 나라는 게 생기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거기 내가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멀리서 싸우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가면 오니까 우선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상한 남자랑 싸우고 있는 거라 예를 들어. 그러면 갑자기 그때 화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같이 가서 같이 싸우게 되죠. 즉 아상을 개입하지 않을 때는 나다라는 내 것이다라는 내 가족이다라는 내 거라는 상이 개입되지 않을 때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데 그게 나다 너다 내 거다라는 아상이 개입된가 동시에 거기에 환불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다라는 아상 에고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를 기준으로 좋은 게 나쁜 게가 판단이 되잖아요. 모든 분별심의 시작이 바로 나다 너다라는 분별입니다. 나와 내 바깥이라는 분별. 그래서 그 분별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보는 놈이 따로 없고 보는 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두 개가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마치 이런 때와 비슷해요. 산에 힘들게 힘들게 새벽부터 힘들게 힘들게 막 산으로 올라갔어요. 정상에 가서 해 뜨는 걸 보겠다. 새벽 한 2시쯤 되면 저기 오색 설악산 오색 쪽에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시쯤 문을 딱 열어주면 우르르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막 어두고 불을 켜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한 6시쯤 되면 이제 다들 하나둘 올라가 있습니다. 정상에 있다가 이제 속초 바닷가에서부터 촥 올라오는 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언제 해가 뜨나 이러고 보고 있다가 해가 탁 떠오르면서 어느 날은 바닷가 아래로 막 구름이 촥 깔리고 그 위로 해가 탁 뜰 때 그러면서 장대한 바다가 촥 보일 때 그럴 때 해가 딱 뜨는 순간 문득 생각이 딱 멎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그냥 아 하는 탄성과 함께 그냥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 해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게 돼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해석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보고 나고 나면 이제 아니 뭐 옛날에 본 거 하고 별로네 아니면 야 좀만 더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었을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개입되면서부터 그걸 비교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봤던 무언가와 비교 분별하면서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사라지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의 그 상태. 그때는 내가 저 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 해가 나고 내가 해고 보는 자와 보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그래서 무라일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통찰지 윗바사나로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되면 너다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나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세상 어떤 것들을 특정한 걸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써 무아가 증득됩니다. 본래 내가 없구나.
이처럼 윗바사나는 통찰지이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의 지혜를 통찰하게 되어 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윗바사나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무아를 증득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윗바사나를 할 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순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딱 통찰할 때 그때 생각이 멈추죠. 생각이 멈추는 게 윗바사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멈춥니다. 즉 자연스럽게 삼마디, 사마타 수행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데 내가 막 이 생각 저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윗바사나는 빼고 사마타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윗바사나를 빼고 사마타만은 할 수 있지만 윗바사만 하고 사마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하는 게 곧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수행체도 가면 어떤 데서는 사마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윗바사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사마타는 필요 없다. 윗바사나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사마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가 윗바사나가 이제 더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염불할 때 독경할 때 절할 때 다라니 할 때 그때도 윗바사나를 하면서 다라니 염불 독경을 하면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 됩니다. 그걸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염불 독경 이런 것들은 주로 뭐였냐면 사마타였어요. 왜냐면 염불에 집중 염불이라는 대상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염불이라는 대상에 집중해서 그 염불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생각이 딱 고여지기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생각이 딱 움직이면 그 생각을 다시 억누르고 다시 염불하는 그 소리로 딱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어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증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염불 통해서 염불 삼매, 선을 통해서 선의 어떤 삼매에 들어가고 또 뭐 다라니를 하다 보면 또 다라니를 하다가 또 삼매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삼매를 증득하기 위한 어떤 사마타 수행으로서 염불 독경을 했는데 그렇게 한 반쪽짜리밖에 수행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바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어떤 마음 공부의 길이라고 한 게 이제 이 윗바사나 수행인데요. 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염불을 하거나 다라니 독성을 한다. 다라니 독성을 할 때 다라니 독성을 하는 내가 입으로 이렇게 독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라니 독성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와서 들린다는 사실을 완전히 모든 것을 열고 그냥 통체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모든 소리 이걸 저 사람이 하는 소리고 저 사람이 하는 소리고 이렇게 해석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오는 소리 전체를 통째통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옆 사람 하는 소리 내 사로에 저 사람 소리 때문에 내 소리가 안 들린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막 뛰거나 핸드폰 소리가 들리면 막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나면 그 사마타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집중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싶으니까. 근데 윗바사나는 내가 염불 소리나 다라니 소리 집중을 하다가 핸드폰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핸드폰 소리를 통찰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윗바사나에 쓰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알아차림 이거는 내가 알아차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차려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알아차려야지. 인위 조작 같은 게 개입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알아차림이라기보다는 무위법으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위 조작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윗바사나 수행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그 본래의 뜻이 자꾸 오염되면서 자꾸 기법화되고 수행법화되어서 유의 조작으로서 알아차림을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방법론에 천착하게 되면 바른 윗바사나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위법으로서 하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유의 조작으로서 내가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자꾸 유위법이 돼버리고 윗바사나는 유위법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 저절로 들리지 내가 알아차리려고 애써야 들리나요? 내가 지금부터 윗바사나 해야지 해야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 하려고 애써야지 알아차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차려집니다. 보려고 애써야지 봐지나요? 그냥 보여집니다. 눈 뜨고 있으면 이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소리가 그냥 저절로 들려집니다. 저절로 들려줘요. 느끼는 것도 저절로 느껴지지 내가 느낌하고 알아차리려고 애써야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느껴져요. 생각도 생각 일어났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려줘요. 사실은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내가 저절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서 내가 그것을 억압하고 내 생각 하나를 붙잡아서 유의 조작
유의법으로서 어떤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 끌려가니까 문제가 됐었을 뿐이지. 그러다가도 한 소리 딱 울리면 그 소리에 딱 삿대가 됩니다.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이렇게 사실은 윗바사나는 억지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그래요. 연불 선 명상센터 같은 데 가서 수행을 하면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막 잡념이 일어나요. 잡념이 일어나다가 문득 아 잡념이 일어나는 거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또 수행하다가 잡념이 일어나는 걸 또 알아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행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수행하는데 막 화가 나서 못하겠다. 막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죽겠다. 왜 그러냐면 집중이 안 돼서 미치겠다. 집중이 안 되고 집중하려고 있으면 계속 자꾸 잡념만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 내내 잡념만 일으키다가 있나가지고 내가 막 화가 나서 이게 나는 수행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사마타 수행의 관점에서는 한 시간 내내 잡념만 일어나는 거죠. 그죠? 사마타가 안 된 거죠. 윗바사나 수행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윗바사나를 못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한 시간 내내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렸죠. 알아차려졌죠. 그런데 자기가 해석한 겁니다. 잡념이 일어난 걸 알아차리는 그게 공부인 줄 모르고 잡념이 일어난 걸 알아차려 놓고 왜 잡념 그걸 나쁜 걸로 규정 지은 거예요. 판단한 겁니다. 잡념이 일어난 건 나쁜 거야. 그래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쁜 게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윗바사나가 아닌 것이죠. 그 윗바사나 센터에 앉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이 안 된다. 안 되는 줄 아는 그것이 윗바사나인 줄 모르고 안 되는 줄 명확하게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윗바사나가 잘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수행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수행할 때 오늘은 기도가 좀 안 돼요. 오늘은 기도가 잘 돼요 이러잖아요. 그건 다 사마타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줄 아는 게 윗바사나인데 기도가 안 되는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내가 기분이 찌뿌둥한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나쁜 줄 알고 번뇌는 일어난 줄 알고 몸이 아픈 줄 알고 그게 마음 공부인데 그러면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윗바사나에서는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는 것이 마음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되는 쪽으로 바꾸는 게 마음 공부라고 생각해요. 잘 되는 쪽으로 바꾸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라 잘 되는 줄 알고 저절로 알아져요. 못 되는 줄 알고 저절로 그렇게 그냥 알아차려지는 그것이 진짜 마음 공부지.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세수하다 코너 만지는 것만큼 쉽다. 이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거는 불교 수행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부처님 말씀하신 그 엄청난 위대한 진리를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스님들 앉아가지고 막 장잡으로 하루 이틀 3일씩 앉아서 버티는 그게 훌륭한 거고 저 윗바사나 명상처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모기장 안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막 버텨야지 그게 수행이지. 그럼 나는 수행이 안 되는 줄 아는 그게 무슨 수행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 수행을 자기 생각으로 오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그런 수행처를 찾아가서 그렇게 유의조작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삶이 수행이다.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고 움직이는 것이 수행이고 말하는 것이 수행이고 행동하는 것이 수행이고 심지어 직업생활하는 게 수행이다. 늘 저절로 알아지거든요. 그런데 저절로 알아지려면 잠깐 삿대하는, 잠깐 돌이키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삿대라는 수행을 약간의 어떤 유의를 가미된 어떤 이런 수행들을 방편으로 유의 조작을 잠깐씩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행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안 그러면 늘 생각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순간 삿대해서 아 내가 생각 속에 파묻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윗바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윗바사나에서는 모든 게 수행하는 게 없죠. 내가 연불은 수행이 아니다거나 제가 연불, 독송, 나란히 이게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걸 사마타식으로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윗바사나로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으로서 하게 됐을 때 그게 무위법의 바른 수행이 된다. 그러면 이 추건하는 것도 수행이죠. 추건하는 내용을 쫓아가서 이 스님이 내 이름을 왜 이렇게 또렷하게 안 읽어주나 왜 주소를 끝까지 안 불러주나
뭐 이런 생각을 쫓아가가지고 이 내용 개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들리는 걸 있는 그대로 들을 뿐, 판단 없이 들을 뿐, 그러면 모든 것이 수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부 아닌 것이 없다. 근데 특정한 수행법만을 수행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마타에만 천착되어서 윗바사나를 전체를 통찰하는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것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수행할 필요 없다라고 한 이유가 수행할 필요 없다라는 게 액면 그대로 수행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길을 걷는 것도 수행인데 길을 걸어서 절에 가서 앉아서 염불 하면 그때부터 수행 시작이다. 그 생각은 할 필요 없다. 길을 걷는 것도 수행이고 절에 와 있는 것도 수행이고 집에서 화장실에서 응 하는 것도 수행이고 순간순간 2분 명상, 1분 명상, 2분도 집중을 잘 못해요. 1분 명상, 순간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그냥 보면 됩니다. 통찰하면 됩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다가 막 생각하며 길을 걷고 있다가 문득 길을 걷고 있는 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더워서 짜증나다가 순간 더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윗바사나를 할 때는 그 더워서 짜증나 하는 짜증나까지 가지가 않고 더운 것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짜증나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더우니까 짜증난다는 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허상이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그쵸? 더우니까 짜증난다는 건 생각이지 덥다고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사우나 있을 땐 더우면 시원하다 좋다 이러잖아요. 덥다고 짜증난다는 건 내 생각이고 이처럼 세상은 전부 다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걸 가지고 해석함으로써 짜증나고 즐겁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것 뿐이지 내가 50억이 있는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에요. 내가 5천억 있었는데 갑자기 거지가 돼가지고 5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내가 5억밖에 없었는데 50억이 됐어요. 그럼 엄청 부자라는 생각이 되겠죠. 즉 같은 50억인데 어떤 사람에겐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느껴요. 50억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부자라는 개념도 없고 즐겁다라는 개념도 없고 괴롭다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세상은 법신 부처님입니다.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고 나라는 존재 또한 있는 그대로 부처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쫓아가서 그걸 믿을 때만 내가 중생으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허상인 줄 알면 무상 고 무아인 줄 온전히 윗바사나를 통해서 자각해서 통찰제가 자각이 되면 그 순간 거기 끌려가지 않게 되겠죠.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밖에 없어요.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를 우리는 그저 경험하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를 경험하면 된다. 즉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모든 것을 그대로 경험해 줄 뿐 그대로 허용해 줄 뿐 그대로 받아들일 뿐 조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그냥 경험하면 그게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러고 있으면 그 법정 스님은 명상이란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있는 게 아니고 좋게 있거나 나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있다 보면 나다 너다는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있구나. 숨을 쉴 때 숨 쉬면서 숨 쉬는 걸 통해서 있음이 자각이 돼요. 어떤 개념 해서 그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 말고 난 어떻게 있어? 나는 좋게 있어? 쾌적하게 있어? 찝찝하게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있음 그 자체 분별하고 해석되지 않는 그냥 있음 그 자체 그냥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된다고 해서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다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내식대로 해석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니까 좋은 걸 더 가져야 돼 하고 조작하지만 부처님은 일체의 조작 없이 그대로 경험하고 그대로 느끼는 분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풀리거나 이런 일이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괴로움들이 사라지니까 고요해지고 가벼워지죠. 경한, 희, 경한각지, 희각지에서 아주 기쁘고 아주 가벼운 어떤 이런 삶이 오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팔정도의 이제 핵심이고 또 불교 수행법의 핵심인 정념과 정정이고 사띠, 사마타, 윗바사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